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실기 2020년, 그죠? 2020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필기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셨다, 그죠? 무난하게 합격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여러분들 자격증을 손에 쥘 수가 있다.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우리가 실기시험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시험을 칩니다. 하나는 필답형 시험이다. 하나는 동영상 시험이다. 여러분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 동영상 시험을 우리가 작업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작업형 시험이다. 작업형 시험이다. 이렇게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필답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필답형은 60점, 그 다음에 동영상은 40점. 이렇게 합치니까 100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여러분께서 합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식 단답형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관식으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동영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화면상에 영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영상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압기실에서 그죠? 작업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파이프렌치라든지 그죠? 몽키스패너를 들고 우리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업자의 태도 중에서 미비한 점세 가지를 지적하시오. 이것도 우리가 주관식으로 답안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영상을 보고 그 정압기실을 쭉 이렇게 다 영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작업자의 모습을 이제 한번더 비추어주고 거기에다가 딱 이제 멈추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주는 동영상, 말 그대로 동영상,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를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 훨씬 어렵죠. 동영상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답형은 답안을 작성할 때 우리가 문장이 길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영상 시험은 굉장히 단조롭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영상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문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기시험에서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 기출문제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신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필수 암기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조그만 내용을,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겠지만은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익혀두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한 암기법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스 종류별 암기법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역법, 그죠? 여러 교재를 많이 읽어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께서 연상을 시켜가지고 익혀두신다라고 하면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것도 머리 글자를 따지 않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관연도 문제풀이.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필답형 문제뿐만 아니라 동영상 문제에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출문제, 즉 다시 말해서 관연도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수 암기 사항에서 그림을 통한 암기법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 속에 유체가 흘러갈 때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정기압보다도 낮아지는 부분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것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정기압보다 낮은 부분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기화되어서 펌프 내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펌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다. 가스를 빨아들일 수가 없다. 그와 같은 경우를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공동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현상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현상이 뭔가 하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유체가 여기에서 물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펌프가 이렇게 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밸브를 우리가 후터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펌프 토출측에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가 있고 펌프 흡입측에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현상 방지법은 후터 밸브에서 시작해서 펌프 설치 위치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가 흡입 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흡입 양정을 낮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께서 방지법이 첫 번째로 흡입 양정을 낮게 한다. 흡입 수두를 낮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펌프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전체가 이렇게 있죠. 그죠? 펌프에는 회전체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번이라고 해서 RPM을 낮춘다. 이 말입니다. RPM. 그렇죠? 유속을 낮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RPM을 낮게 하게 되면 흐르는 유체의 속도가 늦게 흐르니까, 그죠?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흡입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흡입배관의 구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3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구경이 좁게 되면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경을 넓게 하게 되면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 흡입 방법을 택한다. 양쪽에서 빨아들이는 방법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양 흡입 방법. 이것을 우리가 3번이라고 여기에 3번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4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흡입 펌프가 있으면 두 대의 펌프를 이용을 해서 흡입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두 대의 펌프를 이용을 해서 흡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 펌프를 수조 속에 잠기게 해서 우리가 유체를 흡입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공동현상 방지법이 되겠다. 자, 공동현상 방지법 5가지를 쓰라고 하면 첫째, 흡입 양정을 낮게 한다. 두 번째로 펌프의 회전수를 낮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흡입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 흡입 방법을 택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두 대의 펌프를 동시에 사용을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공동현상 방지법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관의 진동의 원인.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죠?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면 구형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구형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다. 그죠? 구형 저장 탱크 이 상부 쪽에서는 안전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죠? 안전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여기서 파이프가 배관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토출을 시키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관이 흔들리는 원인이 되니까 이 탱크 속에 결속이 되어 있는 이 배관은 이 안전밸브가 첫 번째로 안전밸브가 터지게 되면 전체의 저장 탱크가 흔들리겠죠. 그렇죠? 이 흔들리다 보니면 이저 저장 탱크에 결속이 되어 있는 이 배관은 자동적으로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안전밸브 분출에 한 진동이다. 그다음에 배관의 굴곡부여 한 진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압축기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한 진동이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예, 4번에 보면 여기에 토출 밸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4번에 급격한 압력 변화에 의한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다음 5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천재 지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지진이라든지 바람이 불때이 배관이 흔들리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관의 진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안전밸브 분출에 의한 진동, 둘째로 관의 굴곡부에 의한 진동, 셋째로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한 진동, 넷째로 급격한 압력 변화에 의한 진동, 다섯 번째로 지진 또는 바람에 의한 진동.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림은요,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한 두세 번만 그려보면은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냉동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동의 원리는 그래프로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을 우리가 P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예, 가로축을 우리가 I라고 해서 우리가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탈피는 단위 중량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함량을 엔탈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I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모리엘 선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모리엘 선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임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왼쪽에 완만하게 올라가 있는 이 선은 포화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이 곡선은 우리가 포화전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쪽에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포화액과 포화전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 구역을 포화액도 존재하고 액하고 전기하고 공존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은 우리가 뭐딴 구역인가 하면 과냉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은 과열 전기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과열 전기 구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여기다가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냉동 사이클을 이렇게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 지점을 우리가 1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우리가 2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우리가 3번이다, 요것을 우리가 4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압축기가 하는 일량이 되겠습니다. 압축기가 하는 일량. 즉, 다시 말해서 이 압축기가 하는 일량은 요때의 낮은 압력을 이때의 높은 압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압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오는 과정은 이것은 우리가 응축기가 하는 일량이다. 그죠? 응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번에서 4번은 이것은 우리가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그죠? 팽창 밸브.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4번에서 1번은 이것은 우리가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발기 입구에서 액체 상태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 그죠? 엔탈피에서 여기에서 요것을 우리가 B라고 이야기하고 요것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할 때 B-A 한 값이 정발기가 한 냉동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기 토출적, 요 점은 어떻게 되는가? 압축기 토출적. 고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압, 고온, 그죠? 압력이 높으면 온도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고압. 고온의 뭐가 된단 말입니까? 기체가 되겠죠. 그죠? 기체. 압축기 토출적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응축기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액체 상태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오른쪽 구역을 과열 전기 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열 전기는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행 액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응축기를 통해 가지고 뭘로 만든단 말입니까? 온도를 다운을 시켜서, 온도를 다운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게 응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응축기라고 하는 것은 압력은 고압이 되겠고, 온도도 우리가 고온이 되겠고, 상태로서는 우리가 액체 상태가 되겠다. 액체 상태가 되겠다. 이것이 관행 액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액체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3번에서 4번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팽창 밸브는 교축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급격하게 우리가 팽창을 시키게 되면 그 내부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줄 톰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압, 고온의 액체가 3번에서 4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저압이 되겠죠. 그렇죠? 저압, 저온의 뭐가 된단 말입니까? 액체 상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발기는 액체를 저온, 저압의 액체를 흡입을 해서 저온, 뭐로 만든단 말입니까? 저압, 저온의 뭐로 만든단 말입니까?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 냉동의 효과를 낼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4번에서 1번 정발기는 등압선이죠. 등압.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 동일한 압력이 되니까 등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번에서 3번도 이것도 등압이 되겠죠. 그죠? 2번에서 3번 이때의 압력이나 이때의 압력 다 여기서 압력은 동일한 압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요거는 3번에서 4번 요거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등 엔탈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때의 엔탈피나 동일한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기가 하는 역할, 이거는 등 뭐다 말입니까? 등 엔트로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 엔트로피선. 그래서 등 엔트로피선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엔트로피선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축기가 하는 역할은 등 엔트로피. 이것은 응축기는 등압.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은 등 엔탈피선이다. 정발기가 하는 역할은 등압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라고 하면, 그죠? 덧붙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등온선이 있습니다. 등온선. 등온선은 수직으로, 관행 액구역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액과 전기가 공존하는 구역에서는 수평으로 가서, 그죠? 수평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과열 전기 구역에서는 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 이것이 등온선이 되는 것입니다. 등온선. 요때의 온도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관행액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죠? 액과 전기가 공존하는 구역은 수평으로 가서, 그 다음에 과열 전기 구역에서는 오른쪽으로 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등온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등온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팽창 밸브는 우리가 등 엔탈피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 구역은 등온선이 되겠다. 등온선. 수직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우리가 등온선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말입니다. 그죠?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가 하는 역할이 흡수기하고 발생기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내용도 이 흡수식 냉동기도 우리가 내용 설명을 할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완전히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 종류별 암기법 제공이다. 이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연성 가스하고 불연성 가스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연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연성 가스는 뭐뭐 있는가? 산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칠족원소, 이것을 우리가 조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연소를 일으킬 때 옆에서 도와주는 가스, 조연성을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지탱할 짓자, 연소가 계속 지탱시킬 수 있도록, 예, 한자를 보면 도와줄 짓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자, 도와줄 조자 이렇게, 예,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CO2라든지 N2라든지 그 다음에 영족원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거는 칠족원소, 플로로, 염소 이와 같은 기체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불연성 가스, 나머지는 전부 다가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성질에 따라서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이것은 상태에 따라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도 압축가스는 그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액화가스 이것만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해가스, 이거는 아세틸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용해가스 이거는 C2H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액화가스는 대표적인 것이 LNG가 있고 LPG가 있겠죠. 쉽게 액체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 희석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울 수 있는가? 판매에 질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판매에 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가스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다. 자, 판이라고 하면 프로판, 메탄, 에틸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아세틸렌의 희석제가 되는 가스가 된다. 그죠? 가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중 배관으로 해야 할 가스, 이거는 여러분들 주소를 하나 외워보자. 그죠? 포항시, 그렇죠? 포항시, 염산면,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이와 같은 형태로,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에 가스가 다 포스겐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시아나수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산화에틸렌이라든지 요거는 없죠, 그죠? 요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염화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황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중 배관으로 해야 할 독성 가스가 되는 것이다, 그죠? 독성 가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운다라든지 또는 대부분 다 실기 문제에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 풀이를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가스를 전공한 사람은 없어요. 가스를 전공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기에 화학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리 화학을 전공을 하더라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실기, 그죠? 2020년 가스기사, 가스 산업기사 실기 문제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죠? 문의도 배우락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암기법을 계속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